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지난해 겨울철 제주도 기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겨울은 비교적 따뜻했던 날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지겹도록 비가 내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철 기온입니다. 지난 12월, 1월, 2월 제주도의 평균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1.8도나 높았습니다. 겨울철 역대 기온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12월 9일과 10일에는 낮 기온이 제주 전 지점에서 22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일이 있었고요. 2월 평균 기온은 9.7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았던 이유로 북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는데요. 그 대기 파동이 북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동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자리 잡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습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남서풍이 자주 유입됐고 그 영향으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린 겁니다. 실제 지난 겨울은 강수량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에 의한 수증기와 오른쪽 남동풍에 의한 수증기가 수렴하면서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강수일수는 43.8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강수량은 338.5mm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기압계 패턴은 겨울보다는 봄철에 좀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지난 겨울 그래서 오락가락 알 수 없는 날씨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부분 맑을 전망입니다. 다만 모레까지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잠시 산간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3에서 5도, 낮 기온이 8도에서 11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모레 아침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1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내려져 있는 풍랑특보는 내일부터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